성장 속도가 빠른 곰들은 불과 두세 달이면 빽빽한 털이 온몸을 뒤덮으며 기고 걷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보물로 여겨지는 판다는 판다 유치원에서 귀하게 자랍니다. 현재 연구소에는 200여 마리의 판다가 사는데 그중에 아기 판다가 40여 마리입니다. 최신 시설에 사육사들만 100여 명이고 아기 판다들이 가장 부지런할 때가 식사 시간이라는데요. 공개되지 않는 특별한 비법으로 제작된 이유식을 먹습니다. 제 딸은 열심히 내려왔는데 발이 안 닿고 밥 먹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간식은 부드러운 죽순을 먹는데 주식인 대나무는 딱딱해서 두 삭이 넘어야 씹고 소화할 수 있습니다. 곰 중에서 성품이 가장 순한 판다들은 사육사들을 엄마처럼 따릅니다. 자연을 방사시킬 판다는 다른 환경에서 자랍니다. 사육사부터 판다 옷을 입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자연 상태를 유지합니다. 아기 판다도 엄마가 직접 키웁니다. 엄마 품에서 자란 판다는 세 살 무렵에 야생으로 방사되어 독립을 합니다. 멸종에 몰렸던 판다의 개체수는 1,800마리로 증가하며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곰의 운명은 판다처럼 인간의 손에 좌우돼 왔습니다. 판다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판다가 됐습니다.
진짜 아파 지금. 호시 죽고 너무 스키니한데 이거. 감독님 순천 건달 판다. 약간 동네 분량매 판다 같아. 강도 같아 강도. 앞이 안 보이는데요. 이게 판다 똥이라는데. 똥 냄새가 이거 장난 아니죠. 这是故意的，故意的，这上面会抹那个熊猫的粪便啊，还有一些那个味道呀，这样的话会让我们就掩盖我们人类的那个气味，这样子。出不来了，이렇게 입어도 판다가 놀랄 것 같은데. 판다 이제 좀 정도 같은데. 판다에게 자극을 주지 않으려고 냄새까지 위장하고 촬영이 시작됐는데. 정작 판다는 종일 먹어대기만 했습니다. 또 판다 똥이 진짜 바나나하고 똑같은 게 나와. 너무 평화로워 보이잖아. 하나가 어떻게 저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 아주 귀엽게 귀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딱 붙여놓은 것 같고, 뭐 손 하나 움직여도 귀엽고 있고, 그냥 웃음이 나와. 어제 저 나무에서 자고 있었는데 24시간 동안 똑같은 자세로 자요. 대단해. 10시간 먹고 한 12시간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염없이 먹는 것만 찍자니 갑갑해서 차라리 판다 팔자가 부러워졌습니다. 저게 저렇게 맛있을까? 저거 먹어보고 싶네. 사실 이렇게 입고 들어가도 옆에 앉아서 대나무를 먹어도 큰 지장 없을 것 같아요.